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개요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드디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책을 한권 받았는데요. 물론 제돈 주고 샀어요. 네,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책값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책을 자주 사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한권한권살 때마다 무척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삼명통에 저교라고 하는 영리학 백과사전 책인데 내용이 아주 그냥 빡빡하죠. 명리 커뮤니티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오행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고요. 아, 두껍습니다. 언제 또 공부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부를 또 해야 합니다. 공부만 해서는 또안 되고요.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내일도 또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식으로 상담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실제로 상담을 들어가 보면 사주 지식으로 푸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이나 공감하고 그분의 아픔을 들어드리고 컨설팅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사주는 컨설팅이에요. 그냥 듣고 과거를 맞추고 미래까지 맞추면 아주 땡큐겠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맥락을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주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의 부족함을 또 보완하고자 육교를 요즘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육교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여다보고 조금 실망한 게, 주역은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육교는 좀 사실 주역에 비해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 주역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개수가 주인공이죠. 거의 뉴스 들으면서 하루 종일 지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달에 지금쯤 약속을 잡아놨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취소했어요, 지금. 좀 하도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외부 나갈 일 자체를 거의 취소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가 시골이라서 사람들 마주칠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중심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참, 매 해마다 참 그렇네요.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심란하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죠. 자, 개수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오늘 개수가 주인공이고, 한번 뜯어볼까요? 아, 그리고 댓글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데요. 경자년이 언제부터 적용하냐고 또열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셔서 자세하게 답변 드렸거든요. 경자년 오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입춘부터입니다. 입춘이 언제냐고요? 양력으로 2월 4일입니다. 2월 5일이 되는 해도 있어요. 올해는 2월 4일이고요. 양력으로 2월 4일일 때 입춘이 들어오고, 이때 경자년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 자, 축, 인, 묘, 진사음이 신유술의 순으로 12개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자월에, 이미 지나갔죠? 병자월 때니까. 자월에는 하늘이 열려요. 이 경자년운이. 그래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땅. 정축월, 지금이거든요. 땅에게,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죠. 땅에게 경자년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 이때가 바로 무인월일 때예요. 바로 입춘, 곧 며칠 뒤죠. 이때 사람에게 경자년 띠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가들은 기둥에도 제가 적어드렸지만, 기해년 돼지띠로 기록이 됩니다. 띠 자체가. 찬물, 덤물 섞었을 때, 바로 찬물, 덤물
디지털처럼 째까닥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춘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도 몇명 되진 않지만 구독자분들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 영상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예, 정화와 기토가 지금 적혀 있죠. 개수 옆에. 개수는 눈 비죠. 눈 비고. 자, 정화니까 재성이죠. 편재. 기토는 관성이죠. 편관. 이렇게 적습니다. 해수는 뭔가요? 겁재죠. 네, 축터 역시 편관. 유금이네요. 네, 유금은 뭡니까? 유금. 편인이죠. 이렇게 적어두고 이제 환경을 또 적을 수가 있겠죠. 저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관법으로 계속 오늘의 운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식으로 일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개수 입장에서 해, 축, 유를 봤을 때이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임수와는 반대 운동을 합니다. 해자축의 해죠. 겨울 글자이고요. 개수는 제가 방금 개수라고 그랬죠? 그럼 해자축일 때 굉장히 왕성하겠죠? 그러면 해수일 때는 제왕지입니다. 네, 그럼 해자축 운동이 임수때와 반대로 흘러가니까 축토일 때 축토 환경에서는 관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신유술의 이 유금. 유금일 때는 어떨까요? 병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또 이제 오늘의 에너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병지라고 해서 맞아요. 병든다고 할때그 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게 살짝살짝 또 뜯어보게 되면 현재 기해년의 거의 끝이라서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정축월도 개신기, 개수, 신금, 기토. 여기서 개수 끝났고, 신금도 끝났고, 기토 18일 동안의 기간에 해당이 되니까, 기토와 임수가 이렇게 탁수를 일으키고 있죠. 거기다가 유금이 와서, 어떨까요? 에너지가 더 탁하고, 축축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들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 개수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그리고 지금 임묘지가 와 있죠. 정화는 축토 속에 임묘를 하고 천간에는 개수가 떴습니다만 지금 지지에는 유금이 와 있잖아요. 이 유금에서는 을목이 일단 절이 되는 환경이에요. 유금에서는. 또 어떤 게또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유금이 장생지로 또 이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정화와 기토. 을목이 끊긴다는 것은 목기운이잖아요. 즉, 식상. 식신이 오늘 방향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는 재성이죠. 편재죠. 그렇죠. 편재가 이 유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솟아나죠. 큰 변화라는 거죠. 이게 장생이 돼요. 정화가 장생지가 되고 기토도 장생지가 돼요. 자꾸자꾸 뭔가 생기는 거죠. 기토는 뭡니까? 관이죠. 편관입니다. 편관편재가 장생지가 됩니다. 이 유금에서. 오늘 좀 시끄러운 날이 되겠네요. 잡음. 시끄러움. 대리분. 싸움이 일어나게 될수 있어요. 말다툼이 되겠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 의심. 말다툼.
또 서로 간의 어떤 알력 다툼.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리분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알력 다툼. 또 뭐가 있을까요? 식신이 끊긴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 사업과도 연관되는 운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능, 재주,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끊겨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유금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는 주역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택, 연못과 바다를 뜻하는 택을 뜻할 수도 있고, 이제 소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죠, 입. 그림으로 표현하면 입인데, 오늘은 말로써 흥할 수가 있고, 말로써 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 뒤에, 뒤를 캐다가 그 사람을 모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구설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연관되면 구설수, 모함.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걸 수도 있고, 누명 같은 것을 또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갑목분들, 갑목일간분들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일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일주 중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띠가 아닙니다. 날짜 위에 있는 환경. 날짜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네, 갑목분들은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래 혹은 무책임한 계약, 무책임한 약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의 흐름 자체가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실천이 안될 것이 뻔한 실천 자체가 미약한 사업이나 일 등으로 갑목일간 분들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약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구매권들 이런 약속 등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라든가 계약으로 그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일의 의욕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는 날이 됩니다. 생각도 많아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방면에 대해서 방해를 매우 많이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병화분들이 오늘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정화분들. 건강이 최고죠. 요즘 같은 시기에. 거기다 이제 사방에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특히 사업장, 회사에서 구설수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나를 향해서 없는 말들이 지어내져서 내 귀에 들어올 수 있고, 제3자를 통해서. 또 종일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빠서 퇴근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파김치가 돼서 힘들어서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 특히 조심하시고, 사람들과의 거리, 딱 선을 지키시고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오늘은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이 멘탈에 좋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오늘 좀 힘든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떤 뭐 출장을 가셔야 된다거나 이동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이런 이동을 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내가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의지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외부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발이 묶이는,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개수 편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제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오늘 좋습니다.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고 이동도 잘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친구가 생깁니다. 또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건 보겠습니다. 경건분들 오늘 제가 좀할 얘기가 있어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제에 놓이게 되는데 사람들과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리분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일처리보다는요, 감정적인 흐름으로 하루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늘 예민해 보이는 경건분이 친구다. 그럼 좀 잡아주셔야 돼요. 폭발하지 않도록.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오늘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걸록제 놓이게 됩니다. 사업이나 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순조로운 하루입니다. 순조롭고 경쟁하셔야 되는 분들은 경쟁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내 의지의 흐름대로, 내 의식의 흐름대로 굉장히 하루가 잘 흘러갈 수 있는데, 스무스리하게. 그래서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 잘 케어해 주시고, 내 일도 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일도 좀잘 도와주시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박해받는 건 없습니다. 이제 임수로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좀 당황스러운 환경에, 상황에 직면하게 될수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기관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 기관, 특정 조직, 이들에게 크게 실망할 수 있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임수분도 오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개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됩니다.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이런 분들이신데 가족이나 친구들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개수 일간분들이 막상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모두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지식을 잘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운세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함으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도 잘 활용하시고요.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